9월 중에 가장 기다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하지만 내일이요. 귀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전날이어서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고향에서 만날 반가운 얼굴들 떠올리면은 마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네, 그렇게 힘을 들여서라도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랑 같이라면 어딜 가도 좋겠지만 옛 추억 그리고 잊고 있던 청춘까지 살아 숨쉬는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청춘이 살아있는 제기동 잠시 후에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추석 대표 음식 하면 이제 송편이 떠오르고 네. 중화요리 하면 두 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짜장면? 네. 그렇죠. 양대산맥, 예. 짬뽕. 그쵸?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짜장면 참 좋아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만나볼 중식당에는 이 짜장면과 짬뽕 이 두 가지 메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고수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활활 타오르는 불의 향연, 화려함의 절정, 고감을 자극하는 가지각색의 중화 요리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메뉴가 있었으니 아, 그 이름도 정겨워라. 짜장면. 중식계의 독보적 존재 되겠다. 그와 용어 삼박을 이루는 아. 해산물의 복합체 짬뽕도 빠질 수 없다. 늘 고민되는 두 가지. 네. 그러나 안 먹어요. 중국에서 짬뽕 짜장면 중국에서 안 먹어요. 한국에서 먹지 중국에서 안 먹어요. 그렇다. 무림세계는 넓고도 와우. 깊었으니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현란한 기술은 물론이죠. 가지가 스프링처럼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식재료까지. 이제껏 먹어왔던 중식은 잊어라. 중화요리의 신세계가 열릴지니 현란한데요? 너는 봤는가 먹어는 봤는가. 고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중국 대륙의 맛. 13억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중국 본토 요리의 세계. 요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오늘의 고수. 来自吉林省的张磊，下面把正宗传统的中国料理介绍给大家。 중국 정통 요리를 지키는 자 고수견. 강력한 내공을 풍기는 고수의 은둔척. 역시나 식객들로 꽉 찼다. 인테리어도 뭐 제대로 중화식당이네요. 이에 대적하기 위한 고수의 무기 등장. 쉴 틈도 주지 않고 무차별 공격.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눈 씻고 찾아봐도 짜장면 짬뽕은 없었다. 오로지 정통 중국 요리만이 있을지어니. 일명 요리들이 저렇게 가득 걸려있네요. 식객들도 젓가락 신공. 폭풍 흡입에 들어갔고. 숟가락으로 안 먹죠 중국 밥은. 고마 고마 好吃. 한국没吃到这个蘑菇站着来吃到这个藏蘑像吃这个蘑菇完了看了以后特别高兴. 반면 공격은커녕 방어태세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었으니 무슨 영문인지 메뉴판만 들여다본다. 아이고 그러다 왜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뭐 보고 놀라신 거예요? 아 제가 이거 한문을 잘 몰라서. 그렇다. 온통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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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린 메뉴판. 아 이거 중국도 아닌데 여기가. 만국의 공통은 아닐까요? 어떤 이걸로 거? 갈게요 그냥. 만나봤나요? 아 대단해요. 식객의 공격에 바빠진 주방. 그러나 그냥 봐선 무슨 요리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비주얼. 제작진도 대략 난감해졌다. 그 중에서도 요 옥수수 튀김은 과자인지 요리인지 궁금하다. 해. 너 정체가 뭐냐 이거. 한편 한쪽에서 비버만 뽐내며 반죽신공 펼치는 여인이 있었으니 평범한 무림세계에선 이렇게 만두피를 하나씩 빚는 것이 정석. 그러나 고수의 세계에선 평범함을 거부한다. 양손으로 아 보았는가. 이것이 1타 2피의 놀라운 기술. 놀랍다. 야 똑같이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1타 4피의 놀라운 구원. 손놀림 한 번에 만두피 4장이 또